네, 이 시간 재정설계보험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PFA 시니어 필드 디렉터 찰스 최 재정설계사 오늘도 자리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찰스 최입니다. 네. 그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내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내 집을 보호하고 그리고 나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가장 우리가 쉽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차 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론은 내 몸과 내 차를 보호하자는 그런 거고 혹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타인의 어떤 사고도 미리 보상할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생명보험이 예전에는 돌아가실 때만 우리가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100세 시대가 돼서 많은 게 바뀌어서 이제 내 자산을 지키는 일부터 그다음에 내가 죽고 나서 나의 사랑하는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데 오늘은 내 자산을 보호하는 생명보험이란 건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으로서 적용이 가능한지 좀 알고 싶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재정 관리, 네.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예, 파이낸셜 플랜은 소박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데 그 기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예, 예. 아메리칸 드림은 첫째로 자녀들의 교육 문제, 학자금, 자녀들의 성공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둘째는 삶의 보금자리인 내 집 마련. 네. 네. 셋째는 예. 예,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즐기는 노후 대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예. 예. 네. 그 정말 쪽집게를 딱 꽂아서 우리의 삶을 놓고 본다면 특히 우리 이민자의 생활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자녀 때문에 미국에 왔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건 현실에도 마찬가지고요. 꼭 미국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부모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원하는 만큼 해주고 싶은데 이날 학자금 문제가 걸릴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네. 열심히 일하여 이뤄놓은 내 집 마련 네. 그리고 생명보험을 통해서 어떻게 내 집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어떠한 상황이 생길더라도 네. 예, 나의 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집을 갖는 게 사실 이민자들에게는 어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데 네네. 집을 가져서 뺏기는 분도 사실은 요즘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예. 그 이유는 있겠지만은 네. 본인의 인컴에 비해서 네. 너무 부담이 크면은 네. 예, 힘든 상황이 많이 생기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 변수라는 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차 사고가 나서 갑자기 몸이 다쳐서 내가 원래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아니면은 또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그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질병 때문에 인컴의 수입이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집을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매달 내야 되는 가장 큰 목돈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네. 자녀들이 함께 사는 이 보금자리는 가장 기초적인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예, 집을 진짜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주 몹시 슬픈 일이죠. 그렇죠. 예. 예,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라도 예,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건강의 문제. 예. 네. 내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네. 예, 메디컬 프로블럼이 있어가지고 네. 암이나 심장병, 네. 중병에 인해서 예, 인컴이 안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을 예. 못하니까.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내 집을 지킬 수 있는가. 네. 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리빙 라이프 베네핏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건강이 나빴을 때, 건강이 예. 나빴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생명보험에서 예. 미리 그 혜택을 받아 쓰는 거죠. 이러한 질병이 예. 걸린 분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8년 정도 생존하시다가 네. 돌아가시게 되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인컴은 없고, 그죠? 그렇죠. 또 나 자신도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에 내 집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네. 좋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여러분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그다음 미래에 또 자산을
노후 대책으로 써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건강상의 문제로 해서 그 아픈 것도 힘든데 내 자산도 다 나중에 덜어내야 되고 비워야 된다면은 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저희 가까운 지인하고 네. 얘기했는데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 노후에 네. 건강으로 인해서 많은 그 재산을 다 이렇게 탕진한다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네. 네.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또 보시는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이 다 커서 자녀들이 아, 으싸으싸 우리 부모님을 이제부터 모셔야지 이래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을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저도 어렸을 때 예. 부모님을 꼭 모시고 내가 예. 살아야지 이렇게 네. 했지만은 네. 결국에는 제 자신과 나의 그 가족을 지키는 것도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마음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환경이라는 게 예전에는 서로 이렇게 그 가족하고 그런 어떤 같은 성씨를 가진 분들이 모여 사는 집단 체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뿔뿔 헤어지는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뭐 내 자녀들이 여기 안 있고 다른 주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컨트리에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 문화 혜택을 받기 때문에 노후 들어서도 자녀 밑에 들어가 산다는 게 불편해해요. 굉장히 힘든 얘기죠. 예. 예. 노후가 돼서 네. 결국에는 사위 눈치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며느리 눈치도 봐야 되고요.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은 노후 부부가 건강하게 진짜 네.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예. 노후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리빙 라이프 베니핏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파서 이제 움직이지 못해서 인컴이 원래 들어와야 되는 게 안 들어온다면 빌은 계속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게 가능한가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네, 예. 돈을 벌어오는 가장인 내가 네. 예, 그렇게 질병이 걸려서 인컴이 없을 때 네. 예, 저 자신도 이제 와이프의 보살핌이 필요한데 네. 와이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죠. 그렇죠. 자, 기술도 없고 또 경력도 없고 네. 여러 가지 이런 일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김으로써 네. 이 모든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럴 때 내가 들은 생명보험에 이 리빙 베네핏, 살아서 받는 혜택 조항이 꼭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네. 그래서 내 보험이 그런 조항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네. 확인해 보시는 네.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은 생명보험이 혹시 만에 하나라도 리빙 라이프 베니핏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은 그건 좀 새롭게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동안 그 이 생명보험에 리빙 네. 베네핏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한 번쯤은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그런 혜택이 있는지 네. 리뷰가 꼭 필요하십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생명보험 바꾸는 건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고 연결이 가능하다니까 말이죠. 그건 충분히 법적으로도 합법화되어 있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더 좋은 혜택으로 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쉽게 네. 얘기하면 리플레이스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이제 뭐 2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든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럼 뭐 얼마나 제가 페이를 했겠어요. 뭐 몇천 불 했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 갑자기 내가 그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집에 모기지를 못 내는 경우에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예. 6개월 동안 내가 낸 보험금액이 얼마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가입한 생명보험 20만 불, 아, 예. 50만 불, 네. 100만 불 기준에서 거기에 맞춰서 나옵니다. 예. 네. 그냥 여러분께서 일단은 그 이 리빙 라이프 베니핏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변수가 생겨서 지금 들어오는 인컴들이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한번 상의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질병에 안 걸리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자신감 갖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평온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갖자는 게 이 보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혹시 집에 문제가 있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뺏길 위험이 있습니까? 이 리빙 라이프 베니핏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재정설계정보 PFA 시니어 필드 디렉터인 찰스 채 재정설계사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